괜찮아요? 괜찮아요. 거기서 지낼 수 있겠어요? 소리 씨랑 어머니 너무 힘들 것 같은데. 이보다 더한 것도 견뎠어요. 이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걱정 말아요. 어디예요? 회사요. 문도현 만나기로 했어요. 지금 왔네요.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. 왜 불렀어? 앉아. 어제 강 부사장님 댁에서 저녁 먹은 거 됐어. 세나가 지하 주차장에서 공황장애로 힘들어해서 집에 데려다 줬는데 납치당했을 때 구해준 거 고맙다고 저녁 먹고 가라고 하셨어. 다른 후회하지 말라고. 그 얘기하려고 나 불렀냐? 할 말 다 했으면 나 간다. 너 세나 납치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냐? 배우가 누군지 아직 안 잡혔잖아. 네 반장님, 저 문도현입니다. 잠깐만. 저 아까 납치범들한테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지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세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해서. 네가 조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어느 정도 진척됐어? 내가 현지 검사도 아니고 나도 아직 몰라. 알게 되면 나한테도 좀 얘기해 줄래? 오지랖. 문도현, 너 아직도 강창 부사장 믿냐? 산장 화재 사건만 아니었다면 너 계속 검사했을 거잖아. 네가 강치환 1호 장학생이 아니었다면 네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?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이 들어서. 황태영에 대해서 뭐 알아낸 거 있어? 아, 네. 알아보니까 황태영 그 사람 정신병원에 15년이나 있었더라고요. 정신병원? 근데 보호자가. 보호자가 누군데? 강치환이요. 샤인 인터내셔널 부사장. 뭐? 확실한 정보야? 거기 병원 이름이 뭐야?